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서 그 기억력 검사를 받으시는데요. 일전에 기억력 검사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영역이 몇 년이냐, 몇 월이냐, 며칠이냐, 무슨 요일이냐. 이 항목 네 가지를 다 모르시더라고요. 글쎄요, 세월을 잊고 싶으신 건지, 세월 가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십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쓰던 인력, 그래서 날짜, 요일 이렇게 있던 달력, 그래서 인력이죠, 달력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뜯어서 매일 한 장씩 뜯어서 어머니께서 직접 이제 세월이 가는 걸좀 느끼시고 그 기억을 회복해 주십사 그 인력을 구입했습니다. 검색창에서 2019년 인력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인력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만원 내외인 것 같아요. 기억력과의 전쟁이더라고요. 치매라고 하는 것이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봤고요. 뭐 지금 치매와의 전쟁인데요. 이런저런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보고 있습니다.